반갑습니다. 박 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SG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주가 강한 상승 이후에 오늘 갑작스럽게 음봉 만들어진 시점인 만큼 많은 분들께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질문을 많이 주셨습니다. 이 부분 제가 명확하게 이야기해 드릴 거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오늘 왜 이렇게 음봉이 강하게 만들어졌고 지금부터 손절가를 어디를 바라보고 대응해야 되는지 제가 명확하게 이야기 드릴 거고요. 우선은 SG가 오늘 이렇게 음봉을 만들어낸 배경에 대해서 제가 먼저 이야기를 드려야겠죠. 기본적으로 이 부분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주봉으로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보이실 겁니다.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여러분들께서도 확인이 되실 테지만 제가 미리 선 두 개를 이렇게 그어 두었습니다. 이 2800원 가격대를 제가 먼저 이야기 드릴 텐데 기본적으로 보시게 된다면 과거에 이 2800원 부분에서 주가가 강한 지지를 받았던 부분이라는 게 여러분들 눈에도 확실히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강한 지지를 받았던 구간을 깨고 주가가 내려온 이후에 주가가 바닥에서 반등해 줄 때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강한 저항을 만들어낸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2800원 부근에 오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사람들 심리 자체가 상단에 이렇게 존재하는 매물들이 많이 있고 과거에도 이렇게 강한 저항을 받았던 구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2800원 부근에서 매도할 물량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음봉 자체도 이 매도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면서 만들어진 음봉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다만 이렇게 음봉이 만들어진 시점에 원래 주가가 무너지는 게 정상인데 이렇게 윗꼬리를 만들고 있죠. 이렇게 윗꼬리를 만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신다면 제가 밑에 하나의 선을 더 그어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밑에 그어둔 이 2500원 가격 라인을 보시게 된다면 주가가 2800원을 처음 깨고 내려왔을 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지를 강하게 한번 받아준 구간이기도 하고요. 저점을 만들고 반등해준 이후에 다시 한번 2800원보다 먼저 저항을 받았던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 부분에 강한 지지와 저항을 만들어냈던 2800원과 2500원 이 라인들이 있는 시점인 만큼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가를 바라보실 때 이 2800원 가격대와 2500원 가격대 이 두 가격대를 중심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고요. 현재 주가가 2800원 밑으로 내려와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손절가를 잡으실 때 이 2500원을 손절가로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2500원 손절가가 깨지게 되었을 경우엔 다시 한번 주가가 추가적인 하락을 통해서 바닥을 형성할 때까지는 웬만하면 손절 이후에 저점이 만들어지는 시점까지는 매수를 할 게 아니라 주가가 저점을 다지는 부분까지 확인한 이후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매수를 하셔야 되는 종목이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단순히 말로만 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요.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3월 6일에 이미 SG에 대해서 1750원 이하 목표가를 2800원보다 조금 더 아래 안전하게 2600원에 매도하고 나왔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이 2월 말부터 3월 초경에 우크라 재건 종목들 관련해서 강하게 순환매가 돌아주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G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주가가 반등해준 이후에 박스권을 만들어주면서 주가가 횡보하고 있는 부분을 확인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었던 거고요. 제가 말해드렸던 목표가인 2650원, 주가가 기본적으로 가장 강한 저항을 받을 수 있는 2800원보다 조금 더 아래에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제가 매도가를 확실하게 이야기 드릴 수 있었던 거고요. 우선은 여기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제가 문자 드렸던 이 3월 6일 이후에 주가가 매수가인 1750원 이하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여유있게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매수를 하실 때 스윙 종목을 매수하시려면 기본적으로 재료가 살아있는, 테마가 살아있는 종목 안에서 지지와 저항을 강하게 받는 종목, 아직까지 상승하지 않은 종목에 저점을 확인해서 이렇게 매수를 해야지 되는 거고요. 저점 매수 이후에 목표가를 선정하실 때도 기본적으로 막연히 여기까지는 가주겠지가 아니라 의미 있는 지점, 이렇게 주봉을 보거나 일봉을 보았을 때 내가 매수를 했던 가격부터 가장 의미 있는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이 구간들을 여러분들이 매수 이전부터 미리 찾아두셔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매수를 진행해야지 여러분들도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고요.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SG를 보유하고 계시는 시점이라면 제가 말씀드린 이 2500원 주가가 깨어지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게 우선이고요. 2500원 위에서 주가가 지지를 받아주기 시작한다면 충분히 앞으로 우크라 재건 이슈가 시장에서 부각을 받는 시점에 다시 한번 2800원 위로 주가 반등해 주면서 목표가를 다시 한번 잡아갈 수 있는,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우선은 여러분들이 이 2500원 라인이 깨어지지 않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지켜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SG 종목 하나만 가지고 저점이 확인될 때까지 기다리고
다시 한번 목표가를 잡아가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실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최근에 매매할 종목 찾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 제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스윙 종목들과 이렇게 단타 종목들에 대해서 100% 무료로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타점들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 라이브 링크,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유튜브 라이브 보면서 저랑 소통하시면서 이런 부분들 모두 이야기해 드릴 거고요.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식감해수 종목, 오늘도 ST팜과 화천기계 이렇게 종목 보내드리고요. 장중 단타 종목도 여러분들에게 타점들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명확하게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일진전기와 여기 보시게 된다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이렇게 제가 보내드린 게 모두 확인이 되실 텐데, 우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부터 확인해 보신다면 제가 문자 보내드렸던 시간이 보이실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장중 9시 7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고요. 9시 7분 시점을 보시게 된다면 주가가 이렇게 시가 밑으로 내려와서 다시 한번 반등해주고 있는 시점, 웬만하면 이렇게 갭을 띄운 종목이 주가가 무너지기 시작한다면 시가 밑으로 확 무너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지지를 받고 다시 올려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는 이 시점에 제가 눌림목 매수로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눌림목 매수에 대해서도 왜 이 시점에 매수를 해야 되고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가야 되는지 모두 이야기 드리고 있고요. 일진전기를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마찬가지로 갭을 크게 띄웠지만 주가가 갭을 깨지 않은 채로 강하게 지지를 받아주면서 이렇게 거래 대금이 나와준 이 시점에 보시게 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 보내드린 시간이 마찬가지로 9시 6분인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9시 6분 이 시점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가가 거래 대금 들어와주면서 다시 한번 양봉 길게 뽑아주고 있는 시점에 돌파 관점으로 여러분들에게 단타 종목 알려드린 거고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가 유튜브 라이브 통해서 매일같이 방송하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눌림 돌파 단타 종목들에 대해서도 제가 모두 이야기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매매 종목 선별 자체가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타점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 하시죠. 이런 부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모두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지금 영상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박팀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 전송해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직장 때문에 유튜브 라이브를 매일 볼 수 없다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떤 시점에 매수를 해야 되는지 이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절대 놓치지 않고 장중 단타 종목들에 대해서 타점을 어떻게 잡아가야 되는지 모두 배워가셨으면 좋겠고요. 이뿐만 아니라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재료 분석은 어떻게 해야 되고 시장 분위기에 맞는 대장주를 찾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모두 하나도 빠짐없이 이야기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여러분들이 꼭 놓치지 않고 배워가셨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이 스윙 종목들 어떻게 수익을 내고 있었는지도 제가 명확하게 모두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매수했던 스윙 종목들 최근에 수익을 어떻게 냈는지 살펴보시면 여기 보시게 된다면 2월 5일에 알테오젠 8만원에 매수해서 목표가 15만원까지, 여기 시간도 보시게 되면 제가 장 전에 8시 42분에 여러분들에게 문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제가 이날 2월 5일에 문자를 보내드리고 난 뒤에 8만원 이하로 매수할 기간이 충분히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이렇게 매수가 진행된 이후에 8만원부터 15만원까지 80% 넘게 수익을 내고 나왔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스윙 종목들을 보시게 된다면 제가 1차 매도가인 목표가 도달 이후에 50% 물량만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은 유튜브 라이브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 소통하면서 2차 목표가까지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 50% 물량을 15만원에 매도한 이후에 아직까지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도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수익을 보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 1월 23일에 제가 엔캠에 대해서도 매수 진행해서 12만 5천원 이하 매수 목표가 25만원까지,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 도달 이후 50% 물량만 매도하고요. 왜 매수하는지 모두 이야기 드렸는데 여기 보이시는 대량 거래를 동반한 음봉을 만들었음에도 주가가 그 다음날까지 크게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10만원을 지켜주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렇게 제가 이날 1월 23일에 매수를 진행한 이후에 보시게 된다면 엔캠도 마찬가지로 여기 4일 동안 저희가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엔캠도 저희가 매수한 이후에 12만 5천원부터 25만원까지 100% 수익을 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매수 이후 30만원 이탈하고 내려오는 시점에 저희가 27만 5천원의 매도를 하면서 마무리 지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나머지 물량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끝까지 지켜보면서 소통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하면서 피드백 드리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의미 있는 저점을 깨고 내려갔을 때는 우선은 매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런 매도 타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꼭 배워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신성 델타테크가 빠지면 안 되겠죠. 최근에 가장 핫했던 종목인 만큼 신성 델타테크도 제가 1월 12일에 여러분들에게 장 전에 6만원 이하 매수 목표가는 11만 5천원, 아무래도 테마가 너무 강한 종목이다 보니까 1차 목표가인 11만 5천원의 전량 매도 이후에 따로 제가 50% 물량을 가지고 간다는 이야기를 드리지 않았고요. 왜 매수하는지에 대해서 모두 이야기 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주가가 강한 거래 대금을 동반하면서 반등해 주었지만 이렇게 은봉이 빠질 때 마찬가지로 다음날 바로 받쳐주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기준봉 위에서 지지를 강하게 받고 있는 모습 확인했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매수 사인을 드릴 수 있었던 거고요. 실제로 저희가 매수를 진행했던 1월 12일부터 여기 보시게 된다면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길게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저희가 매수 진행한 이후 손절가 이탈하지 않은 채로 11만 5천원까지 올라가 주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95% 가까운 수익을 저희가 내고 나왔다는 게 직접 확인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제주 반도체 보시게 된다면 저희가 작년 12월 1일 제주 반도체 7,500원 이하의 매수에서 목표가 22,000원까지 제가 마찬가지로 12월 1일 장 전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주가가 11월 말부터 올라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매수 사인 드렸던 1월 5일부터 실제로 7,500원 이하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3일 동안 있었다는 것도 확인이 되실 거고요. 7,500원 이하의 매수를 진행한 이후에 목표가였던 22,000원까지 보시게 된다면 저희가 100% 넘게 거의 200%에 가까운 수익을 확실하게 내고 나왔다는 것도 눈으로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재료가 확실한 종목에서 저점부터 혹은 상승 초입부터 잡아간다면 스윙으로 이렇게 수익 내는 거 절대 불가능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 박팀장이 여러분들도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거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박팀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서 실시간 라이브도 함께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 배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